LA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는 7월부터 오릅니다. LA시 에릭 가세티 시장은 오늘 LA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존 15달러에서 16.4센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임금 조정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반영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업주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오는 7월부터 소비자 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